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 특강은 제가 오랜만에 제가 찍습니다. 요즘 강의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강의를 찍을 시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네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제가 이제 메모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뭐 이렇게 영상이나 카페에 질문 주신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 혹이나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궁금한 거를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모이킹 업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제 모이킹을 하면서 좀 다른 업무들, 이게 모이킹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매 대응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 전수진단, 고객사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이킹, 그 다음에 솔루션 도입할 때 저희들이 이제 BMT 점검이나 그런 것들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더더 상세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조금은 좁고 좀더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모이킹 업무에서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서버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용자 대상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개인 정보들 그런 것들을 침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서버를 침투를 해가지고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저희들이 이제 탈취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이제 서버를 대상으로 침투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것들은 또한 이것도 뭐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고 내부에 침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이제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배포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모이킹이라는 것은 모든 시나리오, 모이킹 실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은 다 범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모이킹 업무도 거기에 맞게 모두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 침투 테스트 같은 거는 크게는 또 외부 모이킹과 내부 모이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또 외부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접하고 있는 그런 웹 침투가 제일 많이 있겠죠. 웹 침투요. 그러니까 웹 해킹. 그래서 모이킹 업무하는 그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뭐를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웹 해킹.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해킹 두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바일 서비스는 뭐 아시겠지만 PC 사용률보다 더 많이 이제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 이제 거의 대세죠. 그리고 웹쪽 서비스인 게 사용자들이 PC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서비스는 별로 하지 않는데 모바일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는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진단하고 이제 웹 진단이 중점적으로 두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외부 모이킹 대상 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진단, 무선 AP 침투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사라졌죠. 왜냐면 이제 무선 AP 자체가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어떠한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보안을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선 해킹 같은 경우에는 약한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뒤부터 뭐한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뭐 활발하게 좀 했어요. 이 사이는요. 요 사이는 했고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할때 이제 무선 AP 진단을 중점적으로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공원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건물 밖에도 돌아다니고, 건물 안에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선 네트워크 진단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거를 진단하는 사례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주위에 보더라도요. 그만큼 이제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WIPS, 와이어리스 무선 IPS 장비들이 또 어느 정도 많이 도입이 됐고, 또, 이것들을 이제 아까처럼 보안 설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선 AP는 많이 늘어났죠.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과 무선 AP 간의 요 보안들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단에 되는 그런 오피스 모바일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그거를 대상으로 이제 모의해킹들이 진행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해킹이라는 것도 이제 외부에서 그다음에 내부에서 각각 다 나눠집니다. 크게 관점 외부에서도 솔루션 해킹이라는 것을 모의해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솔루션 해킹이라는 것들은, 왜냐면 내 외부 서비스에서도 솔루션이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저희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메모리 해킹에 대한 보안, 메모리 해킹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키 로깅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암호화 통신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보안들, 브라우저도 돔 방식 같은 거, 돔 형식 같은 것도 다 보안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바일 해킹, 아니 모바일 뱅킹, 모바일 뱅킹에 대한 솔루션들도 어떤 난독화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루팅 방지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 그 바이너리 난독화, 아니면 코드 난독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그쪽 대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모의해킹하고 이제 이렇게 모바일 진단을 하다 보면은 실제 그 앱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만은 이 솔루션과의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솔루션하고 솔루션 해킹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리버싱 기법,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해킹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를 침투하고 난 뒤에 이제 그쪽 대상으로 서버를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는 서버에 대해서도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선 AP로 접속을 했더니 이것들이 내부에 있는 개인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개인 PC를 대상으로 서버를 침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침투 테스트는 다시 정리하면은 외부 모의해킹 관점과 그다음에 내부 모의해킹 관점 서로 다릅니다. 내부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임직원 입장이죠. 임직원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어떤 관리자로 권한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임직원 입장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침투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고객사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부 모의해킹하는 것들, 내부 모의해킹이라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공학적, 우리 클라이언트, 우리 개인 단말 PC로 할 때는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실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것들은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고객사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배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일부 좀 테스트는 돌리긴 합니다. 왜냐면 사용 그 임직원들이 만약 그 진단자가 보낸 그런 어떤 메일을 봤을 때, 열람을 했을 때 얼마나 열람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보안의식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1회 아니면 2회 정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가 실제 뭐 모든 그것을 다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그 PC에서 일부 파일들만 이렇게 생성을 하고 바탕화면만 이렇게 바뀌게 한다거나,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바탕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바탕화면을 바꾸려면은 보안 담당자한테 그 패치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시 정상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아 이게 걸리면 안 되겠구나,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의식을 진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안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 보안 활동의 하나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카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를 페이지를 피싱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카드 결제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결제가 됐는데 이 카드가 악용된 것 같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카드 번호하고 주민번호를 쓰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런 메일들을 막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개인 정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몇 군,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는 실제 이제 어떤 담당자, 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사례들도 일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임원분이 거꾸로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되었냐? 예, 보안의식에 우리 그 보안 담당자들이 정말로 이 보안의식이 있나? 혹시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거꾸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몇번 사례들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그 보안팀들도 모르는 모이킹을 몇 번씩 진행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보안팀들도 전혀 몰라요. 자기 쪽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뿌려진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정말 물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뒤에 직원들 대상 뒤에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무선 AP 같은 걸 꽂아놓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점검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얼마나 좀 오픈마인드 된 거냐. 그렇죠? 우선은 오픈마인드가 돼야 돼요. 고객들이 오픈마인드를 해서 이런 것들 일을 추진을 할때 이제 컨설턴트가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점검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BMT 점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서버하고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그 종류별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물론 요거를 하나하나 다또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실제 여러분들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원리들 그 다음에 우회 기법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 강의를 듣고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좀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